아빠 어디가에 출연 중이신 윤민수 씨. 아, 대단합니다 정말. 네, 아, 몇 년 전 음악적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예능에 출연 안 하겠다라고 했다가 예능에 정말 발을 푹 담그셨습니다. 어, 그런 적은 없는데? 없어요? 제가 인터뷰를 할 만한 일이 없었어요. 했다고. 아, 저희 기사에 났었어요. 그리고 예. 저희가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서 예. 똑같이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아, 여기저기서 하고 다니셨네요. 많이 했네요. 많이 얘기를. 하셨네요. 공연 중에 반말하고 네. 자기 기억 못하고 말이죠. 네. 역시 예능인가요? 아, 요즘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얘를 세상에 태어나게만 했지 제대로 아빠 노릇을 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앨범 내시면 예능 덕을 많이 또 볼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는데 슬픈 좀 음악을 좀 많이 하잖아요. 주로 하는데 노래 심각하게 부르는데 약간 좀 윤 얼굴이 막 떠오른다든지 뭐 그런 이미지가 좀 그거보다는 공항 구성원을 신경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치원 학예 수준이라고. 그러면 음악을 위해서 지금 아빠 어디가를 하차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사실 저는요 초등학교 딱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예. 저는 사실 좀 안 하고 싶었던 하차를. 마음이 있어요. 뭐 이런 말씀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잘 될지 몰랐고요 사실. 네. 지금 심정은 어떤가요? 좋죠. 행복하죠. 네. 아니 윤우랑 같이 출연하게 된 계기가 윤우 말에 충격을 받아서였다고 들었어요. 아. 윤우가 자고 있는 아빠에게 엄마 쟤 또 왔어. 그러니까 제가 늦게 들어가니까 혼자 잔단 말이에요. 혼자 이렇게 자고 있으면 애가 이제 왔다가 놀래고 가는 거죠 엄마한테. 놀래가지고 엄마 쟤 또 왔어 뭐 이렇게. 아니 집에 얼마나 안 들어가시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랑 그 패턴이 안 맞는 거예요. 달라서. 네. 그래 맞아. 네. 패턴 다르니까. 새벽에 들어가고 네. 아침에 애 가고 난 다음에 네. 깨고. 네. 쟤 또 왔어 라는 얘기는 아빠인 것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매니저인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방송 때는 저 아저씨가 오네 계속. CF 찍으러 갈 때는 저 아저씨가 오는데 매니저인가? 운전도 해주고 옷도 들어. 머리도 만져고. 출연한 다음에 좀 관계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에 이제 자기가 먼저 다가온다는 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숙제를 부탁한다든지 아~ 뭐 숙제. 이런 것들. 네, 사소한 거지만. 근데 네. 부자가 곧 부자 되겠던데요? 광고 엄청 찍던데 지금. 예. 네. 아. 근데 함께라면 CF를 찍었던 김성주 씨가 예. 출연료 전액 기부를 예.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전혀 함께라면 아니라 함께라면 CF를 찍은. 함께라면 라면 이름을 우리 함께라면 요즘 뭐 아니, 무슨 감사... 라면 무슨 라면 해서 함께라면 CF 찍자. 찍자. 재밌을 것 같아. 네. 깨 많이 있고요. 깨를 함유하고 있는 함께라면. 괜찮은데? 저는 근데 사실 기부라는 거는 내보이기보다는 사실 아 조용히 그냥 아, 조용히 하는 일을 오른손이 네. 모르게 하라.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성정 죄송해요. 너무 내세웠다. 아니니까 그걸 굳이 이거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아, 네. 그럼 몰래 하실 계획? 사실 뭐 저는 뭐 제가 알아서 그런 거예요. 같이 찍은 사람은 되게 좀 민망할 수 있어요. 좀 했었어요. 싸운다요? 물론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인데.